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경제 위기에 빠진 중국, 외국 투자 유치 위해 금융 전방위 개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내용에서 중국이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떨어지는 경제 위기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내수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이중결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하락은 결국 지방 문제의 부채 문제까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버블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의 경기는 최악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는 분위기죠. 미국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한 상황. 이 때문에 중국은 금융 문제에 더욱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경제 위기에 빠진 중국, 외국 투자 유치 위해 금융 전방위 개방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최악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중국 경제 성과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년간 중국 자산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같이 얘기 드리는 게 중국을 떠나는 외국인 투자, 그리고 중국의 금융 개방을 하는 중국. 이두 가지 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중국을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마켓 인사이더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의 보고서를 통해서 외국 펀드 매니저들은 지난 2년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과 미중 긴장에 따라 막대한 양의 증권을 매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떠나는 외국인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마크 애틀란틱 카운슬 대상위원회 지리경제센터의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더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디리스킹의 투자는 더욱 보편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중 경쟁이 심해져 가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지금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투자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제조업 분야보다는 이제 소비재 분야로 지금 투자가 더욱더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국제 기관 투자자들은 2022년 초부터 중국 채권을 1,480억 달러를 순매도했으며, 특히 뉴욕과 홍콩의 거래소에서 중국 주식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마크 선임연구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중국의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거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경제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이렇게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중국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의 시애틀이 갑자기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시애틀과 지금 선을 긋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쭉 빠진 내용,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약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코로나의 재창궐. 지금 코로나와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말까지 재창궐이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뒤에 벌써 두 번째 재창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어떤 형식으로 다시 코로나 상황이 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노동력의 고령화. 노동력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 산업시설에 대한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새로운 인구가 늘지 않는다. 노령화가 되면서 인구 감소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이 중국의 매력이 인건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중국 정부가 바꾸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투자를 하는데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생산성 저하. 지금 이 생산성 저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생산성 저하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고임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뒤로 흔들고 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그동안은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지만, 이것이 임금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한 네 번째, 불리한 중국 정부와의 개혁.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에 있는 국영기업 아니면 지방정부의 기업과 합작회사 형태로 들어가는데, 계약 자체가 지금 불리한 계약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부동산 위기. 지금 계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죠. 헝다그룹을 통한, 헝다그룹과 같은 경우는 상하이방의 중심지였던 광둥성에 위치해 있었고, 이것을 그 상하이방을 잡기 위해서, 물론 상하이방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분이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힘이 여전히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야기되었던 부동산 위기가 버블이 터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걸림돌, 대만 문제죠.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지금 방어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많은 양의 그 화물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한국에서도 대만을 지켜주는 자체가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이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화물선들이 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중국 진출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섯 가지 내용 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디리스킹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중국에 대한 투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미국인 주도의 중국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는 지난해 76%가 감소했습니다. 마크 선임연구원은 많은 외국 펀드 매니저들의 결론은 지난 1년 동안 중국 증권에 대한 투자 위험은 급증했지만 수익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대형 기관이 중국 자산 매입을 완전히 중단하고 인도와 같은 곳으로 자본을 옮기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죠. 자, 이 내용을만 봐도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본 자체가 줄었고, 이것을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이러한 쪽에 투자를 더 진행한다. 수익률이 훨씬 더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미 중진국 대열을 넘어섰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 국가의 움직임이 둔해져요. 대형화가 되면 둔해집니다. 당연히 둔해지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GDP가 1년에 3%만 늘어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의 GDP가 5.0%를 계획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전에 10%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던 그 수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만 봐도 몸뚱이가 무거워졌다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이득을 보려고 생각하는 펀드의 특성상, 중국에 대한 투자가 크지 않고 이제 이 돈들이 개발도상국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중국에 들어온 돈이 규모가 줄다 보니까 중국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 부분 개방하는 중국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은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 투자를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들이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장 큰 이유, 배경으로 보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세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미국, 지금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제재를 통해 중국 스스로 반도체 분야의 성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중국도 중국제조 2025를 펼치면서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70%를 사용하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그 같은 계획은 이루기 어려운 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있는 한국 업체들마저 탈중국을 해라, 디리스킹을 하더라도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탈중국이 답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첨단 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디리스킹에서도 제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또다시 어마어마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데 이 또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매체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한국을 따라올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따라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중국은 중국제도 2025 그리고 반도체 굴기 2025를 통해서 따라오려고 노력을 했었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안 되고 결국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의 그 반도체의 그 숨결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일대일로를 통해 투입했었던 자금 회수까지 힘들어지면서 이거 이제 외국 자본에 대해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궁극적인 중국 제재 목표는 이겁니다. 중국, 기술 너희 키우지 마. 소비 시장으로만 남아줘.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목표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미국은 뛰고 있습니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지난 5일 중국의 새로운 금융 규제 기관인 국가 금융 규제국의 소장과 회의를 했다 전했습니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리 윈저 NFRA 국장은 제인 CEO에게 중국의 금융 부분을 더욱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레이저 CEO는 리원저 국장이 NFRA 수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만난 외국인 임원으로서 시티그룹은 글로벌 전략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내에서 소매 은행업을 중단하고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디리스킹을 통해서 첨단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회복 부진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경제가 죽었으니 이 경제를 무조건 살리기 위해서 외국의 자본이라도 한 푼이라도 중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중국 증시는 성장의 기대치가 낮아지고 미국과의 마찰이 지속되면서 시장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융 부분의 전방위 개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이 이 같은 문턱을 낮추더라도 지정학적 위기감 고조,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첨단 분야의 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탈종주화라고 불리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지만 여전히 바이오, 반도체, 군사 분야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때 중국과 같은 경우는 망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완전히 망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망하는 건 바라지 않고 중국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위치만 유지하고 있고 아니면 힘이 좀더 빠져서 힘없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되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꾸고 있는 것도 다 이러한 전략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시민들을 특히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융통했던 사람들이 이제 돈이 떨어져 가면서 이곳에 묶이면서 돈을 쓸수 없는 돈이 있는 사람들도 돈을 쓸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수나 수출, 수입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가고 있는 중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자해야 되고 1대1로에서는 돈이 회수되지 않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중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금융권 개방이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이 완전한 개방이 있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의 모든 지표와 자료는 속이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한번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투자, 중국에 대한 막연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굴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계속 그 중국이 대만을 향한 침략 야욕, 미국을 제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까지 밀어붙이는 것, 러시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